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좋지. 예, 아우 너무 좋다. 좋지. 용현아, 오늘 뭐 태워줄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목마도 태워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오늘은 윤현 모씨 가족이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용현이인지라 앞자리는 항상 용현이의 차지입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여튼 뭐 장사 달래잖아. 문 열렸는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있었어? 가자. 어, 아줌마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빈나야, 어, 빨리 밥 먹어야지. 아, 엄마 지금 없어요. 아, 빈나야 언니 갔다 올게. 윤현 모신의 아침 시간은 유난히도 부산합니다. 네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치닥거리만으로도 아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빛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응? 물 안 물도 먹어. 자, 먹을래?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네. 저기 아줌마 말 잘 듣고, 알았지? 아빠 다녀오세요. 어, 그래. 다녀오세요. 자, 여보 가자. 아줌마, 우리 빛나 밥 좀 먹여서 유치원에 보내요. 걱정 마세요. 이따 갈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다녀오세요. 예, 예, 예. 이은 씨 부부가 젊어서부터 직접 일궈온 목재 공장. 위기도 수차례 겪었지만 몇 년 전에 신도시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제법 호황을 누렸던 터라 이제는 꽤 기반이 잡혔습니다. 예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요. 혜진이 아빠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어, 그래, 용태냐? 아, 바쁜데 무슨 전화질이야. 뭐? 아, 뭐라고? 아니, 저기 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던 게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 지금 와서 취소라니.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네가 좀 더 잘 알아봐. 하지만 건축업의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것이 나무다루는 일인지라 그래. 항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좀 알아보라고. 지금 뭐지, 이제 와서 취소하면 그 말이나 돼. 그래, 알았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이제 와서 물건 취소하라는 게 말이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 달 결제할 수 있겠어? 글쎄, 걱정이네요.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겠는데. 대금 결제일이 코앞에 다가온 터라 괜찮을 거예요. 그날의 주문 취소 전화는 윤 씨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봐야죠. 박 씨, 오후에도 바쁘니까 빨리 좀 갔다 와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지 않았어? 내일까지 내 돈 꼭 돌려주셔. 아이, 김 사장님,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안 돼요. 나도 급하니까 내일까지 당장 돈 만들어내요. 아이, 돈이 없으면 일을 벌리지 말았어야지. 사장님, 내일까지요, 내일. 여보, 뭐래요? 안 봐준대요? 너 막무가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 저 병식이한테라도 가서 그 도움 청해봐야지. 돈 빌리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래요. 다녀오셨어요. 아줌마 애들 애 안
놀랐어요? 예, 잘 놀았어요. 엄마, 어디 아파? 처음 겪는 위기도 아니었건만 이번엔 왠지 전혀 없이 불안한 빛나 엄마였습니다. 아기 데리고 저희 가서 놀아. 응? 착하지? 당신 주무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애들 데리고 공장으로 가서 내가 돌보면 안 될까요? 아, 무슨 소리야? 아,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그 위험한데 애들 데리고 나가. 안 돼. 여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당신도 생각을 좀 해봐요. 아줌마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서너 달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혼자서 태우는 남편을 곁에서 보다 못한 빛나 엄마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잡시다, 자. 무섭지 않지? 아빠랑 같이 타고 가. 결국 유은 씨는 부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용현이에게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됐다고 하던 아파트 공사 다시 시작한다고 빨리 나무 보내래요. 어? 뭐? 아 언제? 아 정말이야? 예, 지금 거기 공사 현장 감독이 전화로 왔어요. 내일까지 보내라고. 내일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내일까지가 문제야. 아무 세서라도 맞춰내야지. 어? 어이 박씨, 우리 살았다, 살았어. 기계가 다시 돌아. 납품을 기다리던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던 공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공장에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공장 일도 잘 풀려나가고 아이들도 새로운 분위기에 잘 적응했기에 빛나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린 거야? 안 그렸네. 어, 이 아빠고. 어, 아빠고 기계고. 어머, 잘 그렸네. 용현이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지? 용현이 위험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돌봐야 돼. 알았지? 응. 그날은 용현이가 무척 심심해하던 날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일거리 때문에 용현이와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탓이었지. 용현이 뭐하니? 네, 아빠. 어, 뭐했어? 뭐하고 놀았어? 추운데. 일어나. 자, 아이고. 우리 용현이 아빠 차에 타고서 놀아라. 네, 아빠. 어, 아빠 그 바쁜 거 끝나고 와서 용현이랑 놀아주고. 응? 여기서 놀고 있어? 늦가을 치곤 꽤 쌀쌀한 날씨였기에 유은 씨는 용현이를 히터가 켜진 따뜻한 차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문틀 다 됐고 이번 거래처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 사장의 업체였기에 이윤 씨는 그날따라 더욱 꼼꼼히 제품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차가 오기로 했나? 7시까지 도착하기로 했는데요. 7시까지 오기로 했어? 그럼 말이야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 자넨 저기 현장에 가가지고 예. 그 체크 좀 정확히 하고 퇴근하라고. 그렇게 응? 할까요? 응 그래.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어, 수고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체크 좀 꼼꼼히 좀 해. 내일 아침 해. 일찍 나올게요.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보자. 그 시간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영현이는 신나게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현아 뭐해? 영현아 하지마.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그 차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아. 여보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다 됐어. 저쪽 것도 다 맞지? 예 응. 맞아요. 차
창문 여는 스위치가 용현이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말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창문이 너무 신기했던 용현이에겐 누나의 만류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지마. 빛나와 용현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던 순간 다급해진 빛나가 손에 잡히는 대로 당긴 것은 문 손잡이였고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란 용현이가 아빠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이윤 씨 부부는 용현이의 투정이겠거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용현아, 잠깐만 기다리라 그랬지?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저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무슨 일이냐? 빛나야!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빛나 엄마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돼? 아무도 없어! 빛나야! 아우 가만히 기다려! 아우 세상에 이거 못 참아 좀 아유 떨어져! 아우 여보! 여보! 빛나 좀 봐요! 아우 몰라 차에 끼었어! 빛나야! 아우 어떡해! 빛나야! 아우 어떡해 우리 빛나 어떡해! 빛나야! 아우 얘 좀 봐 어떡해! 빛나야 눈 좀 떠봐! 윤 씨 부부가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빛나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 좀 어떡해. 여보, 난리 전화 좀 해봐. 어, 빛나야. 빛나야. 어떡해. 경황이 없던 윤 씨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119가 떠올랐고. 아, 거기 119죠? 사고 소식을 접한 검단 파출소 안대원과 김대원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저히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윤 씨는 도로로 나가 있기로 했습니다. 이 좀 말씀을 안 쉬어 어떻게? 빨리 좀 가요, 빛나야. 여보, 119다. 어디야? 왔어. 아, 죄송하냐? 같은데. 빨리 돌리자고. 빛나야, 여보. 왔어. 왔어. 빛나야, 어떡해. 빛나야. 어떡해. 빨리 좀. 구급차에 실었을 때 그때 상태는 확인해 보니까 맥박하고 호흡이 거의 뭐 잡히지 않은 상태였었고 또 동공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동공도 이미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사실 그때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빛나의 상태가 이미 가망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도 119 대원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과 기도 유지에 임했습니다. 빛나야, 우리 빛나 어떡해. 빛나야, 숨 좀 쉬어봐. 아줌마 좀 진정하세요. 빛나처럼 목이 졸린 채로 장시간이 흐른 외상성 질식의 경우 질식사의 위험도 위험이었지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목뼈였습니다. 목뼈가 손상됐을 경우 사지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원 당시 환자는 혼수 상태였고 목이 창문에 끼었기 때문에 경추 손상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경추 사진상에서 여기는 이제 경추가 되겠고 앞쪽은 기도가 위치합니다. 만약 경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지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골절이나 탈골된 경우는 없었고요. 또 사전에 병원전에 충분하게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적절한 기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이나야. 야, 오늘 또 지각해, 이 느린 모들. 아니 저기 과제물 너네 어디 가져간다는 거 다 넣었어? 빛나가 완쾌되면서 다시 활기찬 아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